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경주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곳곳에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을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규정에 어긋난 수의계약도 잇따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지어진 경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부족해 경주시가 8억여 원으로 인근 2,100여 제곱미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의 면적은 완충녹지와 도시계획도로여서 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샀는데 60평 이상이 주차장으로 설 수 없는 땅입니다. 이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업무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경주시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도 할 수 없는 땅을 매입해 4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날렸습니다. 경주시는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돼 있어 당시 필요한 면적만 따로 나누어서 매입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유지 한 필지 내에 완충 녹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매입할 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2011년부터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한 신라왕궁 영상복원사업도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했는데 이곳은 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경주시는 50억 원을 투자하는 천연고도 디지털 복원 사업까지 또다시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수의계약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걸 경주시에서는 계속 되풀이되게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인력 관리도 방만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본 현지에 해외 홍보 담당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2억 원이 넘는 봉급을 지급했는데 한 차례도 홍보 실적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력서나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실적 평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매월 활동보고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6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정부가 뚜렷한 지원책도 없이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지정하자 영덕군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고리 1호기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 영덕과 삼척 중 한 곳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영덕군과는 교감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앞으로 원전 관련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할 예정이고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고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지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이 전혀 없이 제 절차 전력수급 계획을 일방적으로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군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방패장을 유치하면서도 유치지역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는데 새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에도 안전성과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군수는 영덕에는 삼척의 원전 논란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원전 업무 중단 선언으로 정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궂은 날씨 등으로 경북도 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크게 감소해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영일대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한 데 이어서 지난달 27일 5개 해수욕장을 개장한 포항시는 어제까지 피서객이 10만여 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들도 사정이 비슷해 도내 전체 해수욕장 피서객도 지난해 60%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수욕장 번영회는 궂은 날씨와 메르스 등의 여파로 피서객이 급감했다며 이달 말 잇따라 열리는 축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덕군 등 도내 7개 시군이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낙찰 금액보다 적거나 많이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이 비슷한 다른 의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라지만 경상북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당초 낙찰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과다 지급했습니다. 낙찰가와는 다르게 구매계약을 체결해 2011년에는 200여만 원을 적게 지급했고 2012년에는 400여만 원이나 과다 지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덕군은 2013년에는 600여만 원, 2014년에 400여만 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하는 잘못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수량이나 또 그 사이에 또 약품들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은 경상북도 지사에게 영덕군 등 7개 시군이 이렇게 과다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 결과 공개를 하면서 처분이 내려옵니다. 또 해당 시군으로 그 처분 요구된 걸 보내주면 해당 시군에서 그 조치를 하는데 감사원은 또 구매 계약을 하거나 구매 대금을 지급할 때 낙찰 금액과 다르게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의료원장의 연임을 두고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부터 공석인 포항 의료원장에 직전 원장을 연임하기로 하고 마지막 과정인 공직자 윤리심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영 능력 등의 이유로 원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도의회는 연임이 확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로 해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과 전남 간 영호남 동서 화합의 물꼬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빈곤 어린이를 교차 후원하는 동서 화합 천사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는 경북도청에서 만나 천사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은 전남에, 전남은 경북에 있는 빈곤 어린이들을 교차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명에 걸맞게 1,004명 이상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1,004명 이상 후원자를 발굴해 교차 후원의 취지를 확산시키고 어린이들의 지역 탐방 캠프와 문화예술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사업 계획 수립과 후원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사업 시행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맡게 됩니다. 두 도는 이번 프로젝트가 영호남 동서화합 포럼을 통해 조성된 교류 분위기를 나눔 문화를 통해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야 되고 또 특히 그 영호남 상생 발전을 틀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경북의 시운 9명, 전남의 시운 1명 등 각계 인사 110명의 추진위원도 위촉됐습니다. 재작년 전남 경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발족한 영호남 동서 화합 포럼이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가 울진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1억 2,054만 원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울진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 장애인 등이 사는 주택 250여 채를 단장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울진군은 성금으로 저소득층이 사는 노후 가옥 20채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직원들에게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인 4개 읍면사무소가 의원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피감기관의 선물 제공이 감사에 영향을 미치고 의회 위상도 실추시킬 수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운영위원장의 사퇴와 제2행정사무특위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위원회는 지역 영농단체 등이 고사리 등의 특산물을 홍보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며 감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고은 최치원 선생 관련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창원시 등 8개 시 군과 최치원 인문관광도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집대성하고 전국적인 고은 최치원 유적 답사길 조성 사업과 관광 상품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최치원 선생 관련 유적은 전국적으로 경주의 상서장과 합천 농산정, 창원 월영대 등 300여 곳에 이릅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가 많이 번식해 포항 운하인 송도교 아래에서도 대량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포항 운하 송도교 아래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가 떼지어 떠다니는 것이 몇 시간 동안 목격됐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출현하는 보름달 물 해파리는 고수온기에 대량 번식하는데 전문가들은 개체수가 늘고 물이 맑아지면서 포항 운하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대서이자 중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높은 습도에 기온도 높아 불쾌지수가 오르겠으니까요. 제습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일부 지역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불면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적정한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 장맛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22도, 영덕 포항 경주 2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포항 경주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장맛비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울진군 평해읍 거일 1리 앞 0.5마일 해상에서 64살 배모 씨가 운항하던 3.3마력 규모의 고무보트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포항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배 씨는 혼자 출항해 레저 활동을 즐기다 국지성 안개로 방향을 잃어 구조를 요청했으며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15분 만에 보트를 항구로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 포스코가 차별적 아이디어로 수익을 올린 강건재 솔루션 프로젝트 팀을 첫 특별보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은 재고로 보관되는 슬랩으로 고부가 가치 강건재를 생산하면서 100억 원 상당의 수익성을 올려 3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달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특성화고 학생 152명을 해외 교육 파견을 보내기로 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자동차와 식품, 서비스, IT, 금융 등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국과 중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3개월간 실습하며 취업도 준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2011년 글로벌 현장학습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30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을 하는 등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월포해수욕장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안전한 물놀이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에서 온 자유재활원 70여 명은 해경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해상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나노융합기술원 등 지역 R&D 연구원 17명을 유망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은 물론 R&D 공모 사업 등에 함께 참여하고 R&D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북동부경영자협회, 대구은행 등은 정책자금과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붉은 대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울진, 삼척, 영덕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올 상반기 붉은 대게 어획량을 조사한 결과 22,300여 톤 가운데 울진이 11,700여 톤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속초 7,600톤, 영덕 3,000톤 순이었습니다. 전체 어획량은 2015년 어획 할당량의 56% 수준인데 경북 홍계 통발협회 등은 어획 할당량을 넘지 않도록 자율 규정을 정해 어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붉은 대게 잡이는 강원도 연안자망을 제외하고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5일간 법적 금어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조와 구급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기존 대응구조구급과를 대응예방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또 소방장비 담당과 사법조사 담당도 신설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 사이에 구급대 출동 건수가 44% 늘었고 소방활동 가운데 90%가 구조구급인 것을 고려해 이같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5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결제성 자금과 지자체 법인세 납부 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